밖에 노랑이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지금 왔는데 지금 밥을 이렇게 좀 줬는데도 보통 때 같으면 지금 먹었을 건데 지금 안 먹고 있어요. 지금 아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아니, 지 자식이 죽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속이 미쳐버릴까 지금. 추운데 지금 아직 지금 막 봄이 지금 아주 얼마나 추운데 지금 이 저기 저기서 쩔어고 있고. 참, 내가 미치겠다 너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청혼 한 번씩만 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저기 다 촉촉하게 지금, 색이 촉촉하게 지금 변했죠. 지금 날씨가 지금 굉장히 추워요. 근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왜 동물이 감정이 없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동물을 제대로 키워보신 분들은 그렇게 말을 못할 거예요, 아마. 지금 보시면은 지금 새끼를 잃어버리고 새끼가 죽고 나서 지금 완전히 얘가 변했어요, 지금. 제가 오랫동안 반려동물을 키워봐서 아는데, 얘네들이 정말 사람만큼이나 감정이 있어요. 감정도 풍부하고, 정말 사람만큼이나 감정이 있다는 걸 제가 키워봐서 알거든요. 함부로 그렇게 막 학대하고 막, 아니, 왜 그러네요, 왜? 지금 멀쩡하게 살던 애들이 누군가 때문에 지금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지금 이 시간이면은 행복하게 여 안에서 가서 여 안에 들어가지고 한 가족이 자고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추울 때는 안에 들어와서 자든지. 어우, 추워. 지금 사람도 지금 추워가지고 지금 버티지 못할 지금 날씨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이건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거 진짜 인간의 책임이에요. 아니, 고양이 같으면은 진짜 이거 없어서 못 먹어요. 얘도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안 먹고 있어요, 지금.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새끼 고양이가 어디서 독극물 섞은 뭔가를 먹은 것 같아요. 먹고 와가지고 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조그마한 게 어떻게서라도 그래도 여기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마지막까지 여기를 또 찾아왔어요, 또. 제발 제 청원을 그 동물보호법이거든요? 아무리 인간이 포식자 제일 위에 있다고 치더라도 모든 생물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할 권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돼야 맞는 거고, 정말 이건 진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 진짜 춥다. 야, 들어가서 자. 왜 거기서 보고 있어?
미치겠다, 진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족이 그렇게 지 새끼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라졌으니 얘가 지금 제정신이겠어 지금 그렇게 지 새끼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명히 아실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 터줏대감 고양이 같은데 제가 여기 이사 온지한 지금 3년 넘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여기서 혼자 지내던 애예요. 얼마나 심하게 지냈는지 몸이 지금은 그래도 제가 밥을 주고 돌보니까 아 추워. 돌보니까 저렇게 통통하게 그래도 좀 살이 쪘는데 처음에는 말도 없이 뼈가 보일 정도 말랐었던 애예요. 그런 애가 여기서 적응을 하고 사람을 믿기 시작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군가의 잔인함 때문에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거예요, 지금. 지금 엄청 추워요, 지금. 지금. 입김이 보일 줄 모르겠는데 입김이 나올 정도로 지금 춥습니다 지금 밖이 더구나 지금 아래 보면 지금 비닐이에요 지금 생비닐 오늘 날씨 풀려가지고 지금 이불 빨래 해가지고 지금 저 안에 다 넣어놓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추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동물보호법 청원도 그렇지만 지금 진짜 이거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 아니 굉장히 잘 지내던 애들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얘네들은 여기서 정말 잘 지내던 애들이에요, 진짜. 얘네들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 생활하고 여 안에서 생활하고 날씨 시원하면은 여 박스에서 자든지 여 밖에서 자고 그러네요 그러더네 여 작년 여름부터 새끼 같은 경우 작년 여름부터 그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지내고 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날아갔어요 지금 그나마 고마운 게 그나마 돌봐준 사람이 있다고 여기 또 찾아왔어요, 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 지금 욕을 안 먹고 있어요, 지금. 제발, 저기, 링크 아래 보시면, 제가 이 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몇개 걸어 둘 거예요, 한번. 꼼꼼하게 보지 않더라도 대충이라도 한번 봐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동물을 학대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길에다가 독공금을 해가지고 막 사료 막 풀면은 정말 그거 강력하게 처벌받는다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최소한 가능하면은 아예 사회랑 격리시켜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여러분 중에는, 만약에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아니, 뭐 그런 거 동물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막말로 쟤들이 뭔 잘못했어? 뭔, 무슨 잘못했어? 그냥 여기서 평화롭게 지내던 애들인데. 내가 계속 돌보던 애들이에요, 지금. 아무리 길고양이 해더라도 사람 손을 계속 탔던 애들이고 사람을 싫어하지도 않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믿고 따르는 애들인데 그게 완전히 하루아침에 누군가 때문에 날라간 거예요, 지금. 너무 화가 나요. 행복하게 잘 있던 애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알아요? 쭉 혼자 지내다가 지 새끼나 이 생기고부터 같이 지내고부터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좋아했는지 아세요? 여기서 둘이 붙어서 아주 지내는 거를 제가 거의 매일을 봐요. 아침에서 저녁 때까지 붙어가지고 지 새끼 거의 떨어진 그런 걸잘못 봤어요. 가끔 떨어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디 화장실에 가고 어디 볼일 보러 간 거지. 거의 떨어진 걸본적 없어요, 제가. 제발, 거기 아래 링크에,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동물보호법, 이거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양심적으로, 함부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 먹어라, 제발. 먹어. 먹어, 먹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눈물. 먹고요, 안에 들어가 자. 살아야지. 인간이 전부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 아휴, 안쓰럽다, 안쓰러워. 암컷은 또 어떻게 하냐, 걔는 또 구내염 때문에. 등치도 갈수록 줄어드는데. 내가 진짜 살다 보니까 인간만큼 잔인한 그 존재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인간이지만 정말 인간들 정말 잔인한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고 인간은 신뢰를 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 가끔 보면은 동물보다 못해. 얘들 봐. 얘들도 지금 분위기 다 알아.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얘 같으면 진작에 지금 먹고 싶어가지고 달라들었지. 근데 가만히 있잖아. 지금 애들 다. 얘들도 다 감정을 알고 분위기를 알고 상황을 안다고요. 다 알아요. 얘들이, 동물들이 감정을 못 느낄 것 같죠?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먹고 힘내라. 나 진짜 누군지 진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이 자꾸 예전 몇년 전에도 사료에다가 막 이상한 거 타가지고 사방에 뿌려놨더만.
나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고양이한테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충격이었어, 그때. 진짜 그 누군지 한번 찾아가지고 이말 어딘가 살거 아니야. 최소한 이 근처 어디 산다는 소리 아니야. 정말 역겨운 게그 사람이란 그 더럽고 역겹고 추악한 그 인간이 이말 어디선가 누군가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에휴. 다시 건강해져야 되는데. 안쓰럽다, 안쓰러워. 얘가 며칠 동안은 피하더라고요. 피하고 도망가고. 꼭꼭 씹어먹고. 분위기가 지금 저희 집 분위기가 지금 애들도 그렇고 지금 보통 때 같았으면 지금 좀 달라들어가지고 지금 먹겠다고 하죠. 제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애들 와도 여기서 먹겠다고 응? 열로 막 달라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동물한테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동물학대하는 분들, 아니, 분이라고 할 것도 없이 동물학대하는 사람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일찍 돼지세요, 그냥. 그게 사회한테도 이득이고, 국가 이미지한테도, 이미지를 위해서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짓 하지 말고 일찍 돼지는 것도 국가에 헌신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물 안 보이시죠, 지금? 한쪽 지금 눈물 흘리는 거안 보이시죠?